연예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박명수 씨 제일 대표적으로 네. 뭐 DJ를 하고 계시고 DJ 쿠도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 아 연예인들도 요즘에 DJ를 하네 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거지. 네. 근데 연예인들이 잘할까 못할까에 대해서는 그걸 전혀 홍보를 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네. DJ 쿠 그랬을 처음에 DJ 쿠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요. 박명수 씨 DJ 하고 계실 적에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저도 기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것도 그냥 네. 스타들이 도전하는 하나의 한 명 한 칸 비어진 열 칸 중에 한 칸이라고 그냥 생각했지 그걸 통해서 네. 홍보를 홍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사실 안 했었고요. 네. 홍보를 생각하면 무조건 박명수 씨를 섭외를 했겠죠 사실상. 네. 연락은 혹시 해보셨어요? 그럼요. 네. 박명수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거는 뭐. 네. 요거는 놓고 볼게요. 네. 요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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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면 네. 그 콜라보를 해서 이제 음원을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봤죠. 근데 안 되는 어떤 난관이 있었나요? 아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프로듀서 형태의 DJ라면 자기 곡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전 쉽게 생각해서 아. 당연히 이거는 음원화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음원들의 한계가 많아요. 네.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도 문제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나갔을 적에가 네. 그건 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DJ들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남이 안 트는 음악 어떻게 지하 세계에서만 네. 그렇죠. 네, 나오는 그런 음악들을 하다 보니까 국내 정식 유통된 음원으로 거의 플레이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음원화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DJ들이 플레이하는 그 세트 자체를 음원화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게 재밌네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네. 사실 대화 씨가 물어봤던 건 그런 네. 것 같아요. 사실 RT가 사실 자기 음원들을 그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네네. 통해서 만들어지는 음원을 이제 발표해서 이제 차트에 오르는 게 요새 엠넷에서도 많이 그런 걸 하잖아요. 네. 이제 헤드라이너도 혹시 그런 기획을 물론 좋은 음악이 나오면은 당연히 아 좋지 않아서 안 하셨다. 저도 깜짝 놀랐네. 아 좋지 아니 알티야 알티야 네 노래 야 네 노래 안 좋대. 아 그건 아닙니다. 야 알티야 네 노래 피디 아야 이거 아 좀 구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좋은 음원이 네. 여러 명이 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태였으면은 충분히 생각했을 텐데 네 음원을 발표했으니까 혼자만 그때 혼자만 자작곡으로 했던 경우라서 딱히 이 친구만 가지고 뭐 근데 저희 네. 입장에서는 냈어도 되게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네. 헤드라이너가 방송되고 논란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없었습니다. 아, 네, 물론 네. 포털 사이트 네. 안에서는 그럴 수 있었는데 저희끼리는 엄청 났어요. 저희 커뮤니티 네. 안에서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부산만 하더라도 그 부산에 있는 DJ들이 엄청 저한테 되게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현장에는 어땠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또 거기 무슨 치킨집을 갔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엠넷이 네 DJ 사이에서는 완전 이슈가 됐었죠. 논란도 많았었고 그렇죠. 그 논란들 혹시 지켜보셨나요? 그럼요. 네. 저희 작가들이랑 PD들 남는 시간에 네. 선에 피드백 보고 서칭하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첫 방송 끝나고. 네. 뭐 그냥 무플보다는 악플이 좋다고. 아, 그럼요. 네. 근데 네. 그 첫 회 나가고 나서 논란이 세지면서 DJ나 아니면 클러버들 사이에서 아마 헤드라이너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없었죠. 네. 그만큼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 이슈들 중에 하나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방의 최고의 유행어는 역시 하우스는 지루해인데
이 발언이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악마의 편집에 의한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제작진 측에서는 아마 아니다, 있는 그대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악마의 편집, 굉장히 엠넷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안타깝게 그럴 기회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별로 없었다는 건 조금 아니, 마음을 얘기했네요.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PD라도 말을 짜짓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인터뷰를 말을 되게 못하는 사람을 말을 되게 잘하게 둘이 총산 유수 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엄청난 울보를 살짝 그 눈물 그 살짝 눈방 그 눈물방울인데 아, 네, 목이 메네요 갑자기. 네. 엄청난 울보였는데 저는 또 되게 잘 편집해 주셔서 네. 네. 아, 근데 네. 그 장면에 대해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아니 근데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우스는 지루해는 맞다. 하우스는 지루해. 네. 그거는 양마의 편집은 사실 없었었고요. 네. 네. 있는 그대로 나간 게 사실 맞습니다. 헤드라이너 전체가 네. 그런 편집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사실 그대로라고 봐도 되나요? 양마의 의도적으로 나쁘게 편집하려고 방향을 모은 거는 사실 나쁘게라기보다는 캐릭터 형성상 네. 첫 회에 킹맥이 반말해도 돼요? 아, 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 DJ 조이를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숀이 왔는데의 반응이었는데, 네, 숀 왔을 때의 반응이었는데 그냥 MC한테 요거 친한 사이인데 네. 반말해도 되냐고 그걸 물어본 건데, 그거 DJ 조이에다가 갖다 붙인 거죠. 네. 그거 말고는 사실. 악마의 편집이랄 게 사실 없었거든요. 네. 아무튼 하우스는 지루의 발언은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음악이 크게 들리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딱 그 타이밍이 아니면은 사실 되게 저희도 기술적으로 속이기가 힘든 거고요. 혹시 엠넷 측에서 네. DJ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네. 시장이 충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프로그램으로 이해도를 조금은 높여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네, 더 사실 판을 벌려서 더 크게 해볼 생각도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즌2의 연출은? 전 슈스케를 슈스케로 그럼 언제쯤인지 아세요 혹시? 아직 확실한 계획까지는 모르겠고요. 아,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시고. 그래도 이제 처음을 잘 풀어주셔서 네. 시즌2가 또 제작이 되는 걸 거고 또 처음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뭐 수치적인 시청률을 떠나서 그래도 이렇게 대중적인 거나 혹은 이런 관계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놓으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네, 시즌1은 그렇죠. 네, 충분히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했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DJ를 한 번에 소개할 수 있어서 네. 아, 이런 DJ 그게 사실 모험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그게 네, 사람들 DJ들한테도 네. 그렇고 일반 시청자들을 보기에도 이해도를 조금 높일 수 있어서 그게 다행히 적중했던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또 꼽자면은 아직 이게 스타 DJ가 우리나라에 또 많이 네.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 네. 이게 어디 기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디 기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출연자가 누구는 콜라보 아티스트로 나오고 같은 해에 같은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서는 출연자로 나왔던 애가 가수가 스타가 돼서는 이번에는 콜라보 아티스트로 네. 나서고 DJ는 여전히 참가자에 머물러 있고 이런 기사를 사실 저도 생각하는
시점에서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그냥 네, 더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더 쉽게 설명을 하거나 했으면 더 재밌게 더 끌어들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뭐 얼떨결에 이렇게 불려와갖고 내가 궁금하셨던 얘기를 그냥 대답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DJ들 프로그램 사실 처음 하느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 같고요. 네,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 많이 했었고요.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2도 더 발전된 네, 프로그램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헤드라이너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실숙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이성규 PD님의 앞길을 저희도 또 따로 응원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와우.